네,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이제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둘러쪼갠 연방 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헌법으로 보장했던 여성의 낙태 권리를 박탈한 데 이어 이제는 유색인종을 비롯한 소수자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 대법관 6명 대 진보 대법관 3명으로 갈린 연방 대법원의 이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과 내일 열리게 됩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나토가 우선 12년 만에 새 전략 개념으로 중국은 안보를 도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임산부까지 감염시키고 있다며 긴급 비대위를 재소집했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폴란드 신규 상주 본부 창설 등 유럽 전역에 군대와 장비를 증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핵무기 1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 외교협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행을 도운 길레인 맥스웰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60살입니다. 낙태권 옹호를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성체를 금지당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바티칸에서 영성체를 받아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프란시스코 교황은 미국의 영성체 논란과 관련해 낙태에 대한 반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영성체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연방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이제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재 50개국에서 보고된 원숭이 두창이 임산부와 면역 저하자, 아동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비상용으로 비축해둔 원숭이 두창 백신 29만 6천여 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억만장자이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트위터 인수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도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1억 3,210만 명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 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쌍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국 최초로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메디칼과 캘프레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도 일부 서류 미비자들에게 저소득층 대상 메디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할 예정으로 오는 2024년부터면 26세에서 49세 사이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아니어도 55세 이상이면 공공식량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수혜 대상 서류 미비자만 매년 7만 5천 명에 달할 듯 보여집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미 전국에서 낙태를 원하는 이들이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는 캘리포니아주에 폭발적으로 몰려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솔린의 96%를 통제하는 정유회사 다섯 곳은 갤런당 30에서 40센트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정유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판매 개솔린에 대한 이윤을 매달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어제 저녁 남가주 체스워스 학교 밖 차량 안에서 성인 남성과 10살 소년이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어떻게 사망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트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에서 실시된 주하원 65지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한인 크레이스 이 후보가 본선거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과가 본선거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그녀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에 이어 네 번째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김치 수출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2,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280만 달러와 비교해 10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컨스티튜션 공원 인근에서 지난 25일 대낮에 타민족 3인조가 차량을 타고 접근해 80대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손목시계 등을 강탈해가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범죄만 58,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살인 197건, 강간 793건에 강도 7,903건, 중절도 사건이 23,786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총기를 휴대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워크 공항에서만 지난 한 해 압수된 총기가 무려 3,257정에 달했으며 이 중 80%가 총탄이 장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맨하튼 지하철 32가 헤럴드역에서 5년 동안 연주해온 흑인 색소폰 연주자 재저 아질로가 경찰에 강제 체포된 이후 10만 달러의 모금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속적으로 아질로의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해 경찰들이 강제로 체포를 하였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지면서 아질로에게 거액의 모금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에스칸비아 카운티 한 모텔에서 8세 아이가 우발적으로 총을 쏴 1살 아기가 숨지고 2살 아이가 다쳤습니다. 숨지고 다친 아이들은 아이 아버지 여자친구의 아이들인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권총과 탄대를 모텔 방 안의 옷장 속에 걸어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현재 체포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R&B 황제 R. 켈리의 미성년자 성범죄건에 대해 법정이 25년 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25년을 바라보지만 켈리 측 변호인들은 10년 이하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아시아 출신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 내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 건수는 1,763건으로 전년도보다 32.6% 증가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247건으로 전년도 신고된 89건이었던 데 비해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에 이어 아프리카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는 2020년 456건에서 지난해 513건으로 12.5% 늘었고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에 대한 혐오 범죄도 같은 기간 152건에서 197건으로 29.6%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성적 지향성과 관련한 혐오 범죄 역시 205건에서 303건으로 크게 많아졌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 기승을 부렸던 증오라는 전염병이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퀸즈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턱이 부러졌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로사초초. 남편과 함께 두 달 전 에콰도르에서 이민 온 39세 여성이었습니다. 뉴욕시티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중 남편과 롱아일랜드시 7번가 열차역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던 중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소리 지르면서 침을 뱉고 안면 턱을 가격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 초초의 턱은 부러져 현재 빨대로 음식을 섭취 중이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그녀의 부상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녀의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지하철은 들어가지도 못하며 밤에는 잠을 설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윌마트의 송금 사업이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윌마트 측의 사기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윌마트 고객이 윌마트를 통해 지불했으나 사기로 드러나 피해본 금액은 약 1억 9,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윌마트가 매장에서 송금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기범이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적절히 하지 않아 수년간 의심스러운 거래도 질문 없이 지불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완료하십시오가 윌마트의 송금 관련 매뉴얼이었다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잇따른 총기 폭력에 한인 등 아시아계 총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서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어 캘리포니아주 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총기 소유자들의 이름, 나이, 총기 허가 관련 내용과 심지어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웹사이트는 내려졌지만 총기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온라인에 퍼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집단 소송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으로 70년 넘게 독신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대는 크리스티나 로스머니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국장으로 이들은 처음에 술집에서 만나 사랑을 키우다 지난 주말 미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올라온 결혼식 사진에는 흰색 상의를 입은 매티스 전 장관과 부케를 든 로머스니 국장이 함께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옆에는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로버트 하워드가 엘비스 프레슬리 분장을 한 채 들러리로 자리했습니다.
사병 출신으로 사성 장군까지 오른 매티스는 미군 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저돌적인 면모 때문에 매드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전 장관은 걸프전과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 전투를 지휘해 살아있는 해병의 전설로 불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초대 국방장관을 지냈지만 시리아 미군 철수와 북핵 대처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군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헌법으로 보장했던 여성의 낙태 권리를 박탈한 데 이어 이제는 한인, 흑인 등 유색 인종을 비롯한 소수자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 대법관 6명 대 진보 대법관 3명으로 갈린 연방 대법원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획정안에 투표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효력 중지하고 상고를 받아들이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심리가 예정된 엘라바마주 선거구 재획정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사건 심리를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임신중지권 보장 무효화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방대법원에서는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대법관들의 뜻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보수 편향적인 대법관 구도상 앞으로 선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핫센 교수는 선거구 구에게 인종 중립 원칙을 적용했다는 각 주정부의 주장을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소수자의 투표권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 명령은 이제 루이지애나주에서 공화당이 유리하게 획정한 선거구에 기반함으로써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라며 의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대대적인 증병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자,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폴란드, 신규 상주본부 상철 등 유럽 전역의 군대와 장비 등을 증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협력해 스페인 로타에 배치된 미 구축함 수를 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영국의 F-35 2개 중대를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해 국가 및 유럽 전역 군사기지에서 미군 병력 수와 함께 방공과 기타 무기 규모를 계속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전체 영토를 방어하겠다는 대서양 동맹의 약속을 강조하며 한 국가가 공격을 받는다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일반 동의 절차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자, 그는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고 모든 회원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나토는 강하게 단결하며 앞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취할 조치들은 우리의 집단 방어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우려가 고려되자 7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중립 노선을 벗어나 지난달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토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 규정상 튀르키예의 반발로 양국의 나토 가입이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에르도안 튀르키예 이 대통령의 극적인 거부 철회 결정으로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지지를 표명한 만큼 양국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제트 타이프 에드로안 이 튀르키예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핀란드와 스웨덴 측과 회담한 뒤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종 가입 결정에는 30여 개 회원국의 승인과 또 각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해 수개월 해서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웨덴, 핀란드 이 두 양국이 합류한다면 나토 회원국 수는 이제 32개 나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를 반대해왔던 터키, 즉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단체나 분리독립 세력으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또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등을 두 나라가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하지만 쿠르드 노동자당의 우호적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튀르키예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정부 단체들을 단속하고 또 관련자 송환에 협조한다고 약속하면서 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튀르키예가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 무기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은 앞서 지난 2017년 러시아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계기로 미국산 최신 전투기 F-35 구매가 막힌 튀르키예가 차선책으로 요청해온 기존 전투기 F-16의 개량과 추가 구매 승인을 받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임박하자 러시아는 양국과 가까운 국경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게 됐습니다. 자, 한인분들도 국가명 터키라고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튀르키예라고 하신다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1923년에 수립된 터키의 정식 국명은 튀르키예 줌후리에트입니다. 이 튀르크라는 말은 힘센이라는 뜻으로 튀르키예보다는 영어식 명칭인 터키라는 말을 보다 많이 쓴 이유는 그동안 아마도 이 터키 북부인 케말 아타튀르크가 추구했던 서구화 정책에 기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인 6월 3일 유엔이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해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이제 터키라는 국가 이름 대신 튀르키예로 변경해 부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했던 연방의회 폭도들의 난입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해 연방의회 난입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했다는 증언이 또 공개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의회로 향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더스의 특별보좌관 캐서디 허친슨이 어제 연방하원 조사 특위청문회에 출석해 폭동 전후 대통령과 백악관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무기를 소지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지난해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나흘 전 우리는 의사당으로 간다며 대통령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측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발생했던 1월 6일 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그 충돌을 부추겼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1월 6일 당시 자신의 연설 이후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게 의사 당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안전 문제로 의사당행 갈 수 없다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의사당행을 고집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대를 잡기 위해 차량 앞쪽으로 손을 뻗었다 제지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냉혹함을 보여준 사례도 함께 소개됐는데요.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 승인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를 주재 중이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두고 교수형에 처하라고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도 펜스 당시 부통령이 교수형을 당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편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 인터뷰를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도중 도자기 그릇과 케첩 등을 벽에 던졌다는 증언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처럼 근접 보좌했던 백악관 전직 직원의 지난 1월 6일 증언은 처음으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녀의 가짜 이야기는 역겨운 사기라며 그녀의 증언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잇따라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보험 가입 문의와 그 비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에만 293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총기 관련 사건이 늘어나자 미국 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보험업자협회 런던 로이스의 유력보험사인 비즐리 소속 무기폭력 분야 책임자 크리스 파커는 지난 몇 주 동안 총기 사건 관련 문의가 30에서
35% 증가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보험사의 수익은 올해 상반기에만 25% 증가했다며 4년 전만 해도 100만에서 3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총기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500만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총기 관련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에 대비한 보험 가입 비용 또한 올해 10% 이상 급등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된 보험은 주로 액티브 슈터 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총격범이 의도를 갖고 능동적으로 총격을 가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민형사소송과 건물 수리비용, 법률비용과 의료비와 또 치료 이후에 트라우마 상담 등에 적용됩니다. 학교나 자치단체, 교회나 예배당, 술집, 식당 등은 이 보험의 바로 주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또 마라톤이 열리는 곳이나 콘서트장, 퍼레이드 등 행사 주최 측도 액티브 슈러 보험에 가입한 추세라고 합니다. 이 종교단체를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보험회사 처치 뮤추얼은 무장 침입자와 총기 난사 관련 문의가 10에서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들이 테러와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과 장소를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이미 학교나 의료기관, 소매업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5에서 약 10% 이상 늘었다며 여기다 추가로 액티브 슈러 보험에 가입한다면 그 인상폭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설륜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미국 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 등 이들 운전자들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테슬라, 이 전기차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지난 5월 차량 호출 배달 서비스 등에 이용하는 차량을 테슬라 전기차로 바꾼 운전자들이 지난해 6월 대비 186%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로 바꾸고 나면서 차량 유지비는 줄어들고 팁은 늘고 순수익 또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한 우버 운전자입니다. 34살의 하이디 반스 씨인데요. 자, 그동안 타고 다니던 도요타 캠리 대신 렌터카 업체 허츠에서 전기차 테슬라의 모델 3 차량을 렌트해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전 600달러였던 매주당 차량 유지비가 450달러로 줄었고 더욱이 고객이 주는 팁 또한 1에서 3달러에서 10에서 15달러까지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모델들이 전기차 렌트 기간인 25일간 그가 번 순수익만 2,600달러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요타 캠리를 타던 시절 벌었던 800에서 약 1,000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테슬라 차량을 렌트한 우버 운전자는 무려 15,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버는 현재 전기차로 전환한 운전자들에게 운전 한 회당 1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4,000달러를 더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버 측은 또 지난해 11월 렌터카 업체 허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지난달엔 운전자 앱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알려주는 기능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유업체 리프트 역시 최근에 전기차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 대변인에 따르면 리프트 운전자들의 전기차 이용은 지난 1분기 대비 무려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리프트 운전자가 이용하는 전기차는 대부분 테슬라 차량이지만 한국의 기아 차량 등 다른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의 차량 중 전기차의 비중은 아직 0.8%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자, 우버와 리프트가 2030년까지 전기차로 완전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륜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 보수 진영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소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클린턴 전 장관이 자명에서 벗어나오는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그 출마를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차기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기에 그의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민주당 후보군들이 지지부진한 점을 들며 이 클린턴 전 장관만이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길 바란다며 분명히 출마할 것이라면서도 그에게 도전은 매우 파괴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재도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지명을 통해 출마를 허용한다면 그녀는 심각하게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6월 2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